오늘 우리 권사님 읽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은 광풍이 부는 광풍이 이는 인생 바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150편을 다섯 권으로 나누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그 다섯 권 중에 첫 번째 5권을 이어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07편은요 두 가지 장르가 어우러진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장르가 무엇이냐면은 1절부터 32절까지는 감사 시편이고, 그리고 33절부터 43절까지는 찬송 시편. 이래서 두 장르가 엮여진 시편이 시편 107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은 바다에서의 구원이라,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24절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비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아 하면서 계절로 비유하는 말씀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과 같아 하며 시간으로 비유한 내용도 있는데, 인생을 가장 원색적으로 꾸밈없이 비유한 말씀이 아마 바다와 같아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바다에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스노클이라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스노클을 하다 보면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민모를, 끝이 없는 민모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넓은 바다에 떠도는 이력 편주를 보면은요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군중 속에서 소외를 느끼면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동양의 시성 타고르는요 바다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여든다. 폭풍우는 길 없는 하늘을 헤매고 배는 길 없는 바다에 난파여 죽음이 넘치는데 아이들은 장난한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의 큰 모임이 있다. 이런 시예요. 타고르는요 인간 삶이 어떤 것인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엄청나고 엄청난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변에서 마냥 떠들고 뛰어놀고 그리고 모르고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오늘 아이들처럼 희희낙낙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고 시성 타고르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31절에도 그대로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은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라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본문 속에 스며들어 있는 네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저는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감사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나도 그렇지, 여러분이 삶과 견주 보면서 그렇지 나도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면은요, 경량을 해치고 한해를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11월 중순에 들어왔죠.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성탄절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12달을 다 보내게 되는데, 경량을 해치고 한해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노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이 표현은요, 배가 경량에 휩싸이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배가 높은 파도에 실려가지고 실려서 하늘까지 치솟다가 바다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배에 탄 사람은요, 죽음의 밑바닥에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글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숱한 경량과 광풍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나오셨지만은 지난 한 해 개인사를 보면은요, 착하고 순한 자녀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한 자녀들이 어느 순간 몰아치는 광풍에 떠밀려 가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는요, 두 눈을 뜨고서도 속수무책 팔을 동동거리며 아무도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마냥 행복할 것 같은 결혼 생활이 정말 별것 아닌 일로 경량에 휩싸이면서 좌초의 위기에 처한 때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업수완과 추진력이 날라던 든든한 남편이 몇 번의 광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더니 이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가정이란 작은 배가 경량에 심히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해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두 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개인의 삶을 뭐 세계적인 경제 뭐 세계적인 이건 고사하고 뭐 그거는 뭐 다 얘기할 필요 없고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브라질에서 선교사 역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선교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그 아내가 간호를 했는데 이 간호하는 아내에게 감염이 돼서 이 아내가 먼저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 친구가 아내를 선교지에 묻고 귀국하여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대화 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얘기를 못 알아듣니? 이랬더니까 한 얘기가 코로나 감염 이후에 청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남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코로나 남의 일인 줄 알았다니까 내 친구의 삶을 이렇게 피폐화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끔찍한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이 경량을 헤치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마감한 이쯤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시인은 이 사실을 감사하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오늘 시인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면 당신은 종교적인 천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좋으련만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한없이 무능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제대로 인생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 지성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에서 서류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나가신 선생님을 붙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설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그분은 인생의 장애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루이스 고스 교수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한다면은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장애에 고통이 마저 없다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통이란 귀목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고통이 무엇인가? 고통이란 것은 귀목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목걸이, 심령의 귀목걸이, 현실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귀목걸이들에게 그 영혼을 흔들고 그 심령을 흔들어서 깨닫고 듣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 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귀목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 그것이 바로 고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풍은 인생의 장에서 어쩌면 필요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은 이 하박국의 감사 고백은요 이상하지 못해서 이거 참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없어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경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없다고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아픔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고난 당해도 괜찮아,
그건 위선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은 아픔에는 분명하지만 그 우수를 인해서 포기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시인은 우리들에게 그 고백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을 평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하면서 여기 보면 고요하게란 말이 나오고 잔잔하게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낮에 옷으로 졸고 있는 듯한 유리바다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잔잔한 유리바다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햇빛을 반사하는 찬물결이 가득한 보면은 그 반사하는 물결이 그 햇빛을 반사하는 그 물결이 잔잔한 그런 그 바다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지 않고 성난 광풍이 몰려오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온한 일상이 그저 감사할 따릅니다. 우리 교원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교우들이 정말 평온한 일상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감사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몹쓸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넘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살아가는 것도 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몇 번 뒹굴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것도 은혜이지만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잘 다니는 것도 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몽땅 망했다가 재기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지만은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 것도 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니까 목덜미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엄마의 목덜미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렇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잠을 잘 못하면 아프죠. 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그렇잖아요. 담이 들잖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까 무슨 병인지 병명도 처음 들어본 병인데 이미 뇌의 운동신경까지 이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 허구한 날 아이를 들쳤고 병원 출입을 했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이 호전되면 학교에 다니고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러니까 공부는 자연히 꼴찌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야 꼴찌면 어떻습니까? 제발 건강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주야로 그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해 가을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아이 차례가 왔어요. 100m 달리기였는데 당연히 꼴찌죠. 운동신경이 손상되었는데 어떻게 잘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가 뛸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운동장에 달려온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고백해요. 그 우는 사연을 누군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얼마나 고맙게 여기고 얼마나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소설가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고기란 소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들의 백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는 죽고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가시고기라는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소설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입니다.
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경이롭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일상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건강한 일상을 그저 당연한 줄 알고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한번 해오지 하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시인은 삶을 평탄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는데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로 인생을 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시다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긴 항해를 끝내고 미끄러지듯이 항구에 들어오는 배를 구경하신 적이 있으세요? 항구에 갔는데 내가 앞에서 인도하는 그 배에 따라서 쫙 미끄러 들어오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크든 작든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소원의 한국은 천국입니다. 그 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마침내 거기에 탓을 내리고 안식할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60년대에는요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경험 많이 하셨죠? 고아들이 참 많았어요. 한낮에 함께 놀 때는 부모 있는 아이나 부모 없는 아이가 다 똑같아 보였어요. 같이 놀다 보면 얘가 부모가 있는지 부모가 없는지 다 몰랐어요. 그러나 해제가 질 무렵 긴 해 그림자가 그리우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개야 집에 들어와 씻고 밥 먹어야지. 아무개야 집에 들어와서 이제 먹고 자야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 그 순간 갈집이 있는 아이들과 갈집이 없는 아이들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전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어머니가 부른 말입니다. 그동안 놀던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긴 해그림자를 밟으면서 갈 곳이 없는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인생 여정이 끝내고 수여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순례길을 마칠 때 안길 주님의 품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이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 순례길을 다 간 다음에 내가 안길 주님의 품,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투병하던 24살 아들을 먼저 보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부모님이 목사님과 상담한 내용을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요 이젠 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면서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은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곧 제자들과 사별할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슬픈 일임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별은 인간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겪는 그 고통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죽음은 슬픈 일이긴 분명하지만은 근심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두 가정의 장례를 집례할 때였습니다. 오전에는 84살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그때만 하도 그 나이면 장수한 편이고 그 상가의 분위기는 호상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오후에는 금호돈 복음병원에서 20살 젊은이를 보내는 장례 예배였습니다. 유례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생대 같은 아들 20살짜리를 지금 눕혀놓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호상이란 말이 엉뚱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말이 이 장례는 호상입니다. 호상이란 말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 말을 한 이유는 사실 호상이란 천국 가는 것이 호상이 아니겠냐 말이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다른 곳에 간다면 그것은 호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호상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몇 년을 살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잘 살았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았느냐가 호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었고 천국에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는 호상입니다. 방송이지만은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호상, 좋은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이에요. 천국 가는 죽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그림자가 길게 들여졌는데 갈 데가 없는 아이의 그 처량함,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고 호상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타계 신앙이라 이렇게 일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살 수가 없어요.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방세를 지은 철학자요 수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내일 매우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내일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입니다. 이 셋 중에 누구의 오늘이, 누구의 현재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현악단 오늘 연주 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세 번째. 예. 내일에 대한 소망은 내일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창에서 아무리 폭풍과 광풍이 몰아쳐도 천국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 사람, 천국 항구에 갈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오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인데 오늘 설교 내용과 꼭 맞는 찬송가를 제가 선곡해 왔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는 찬송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2절에 보면요, 그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여러분, 파도가 입을 벌리는 것으로 형성, 그러면서 우리의 상을,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듯한,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아멘.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니 우리는 피곤하면 잘 때도 있고 밤에는 잘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이 흉흉한 인생 바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은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는 그런 소망에 대한 찬송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요 여러분들 찬양 실력들이 다 좋으니까 소프라노 부를 사람 소프나 부르고 엘토 부를 사람 엘토 부르고 베이스 하실 사람 베이스 하시며 이래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데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6박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이 대저고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이라 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간구의 내용은 좀 뒤로 하다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지난 하루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다가 알게 된 점은 뭐냐면은 감사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꼭 감사 기도를 드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 단어 중에 appreciation이라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단어는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그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로 2021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은 이제 한 달 반 풍요롭게 장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